2018년 6월 3일 성황 소식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작은 문부림. 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신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반박문에 붙였다. 그리하여 2018년 7월 2일 우리의 사명으로서의 종교개혁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청년부 비전트립이 7월 2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나눠드릴 선교자금통을 6월 24일 주일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받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선교팀입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여름 정장 기간을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석 달간 가집니다. 여름 정장 기간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단정한 복장으로 입습니다. 제4차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510호실에서 있습니다. 성서대학 정규과정 주일반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화요반이 6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각반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교정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침례식이 6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은 6월 8일 금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축복기도회가 6월 8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특송이 있습니다. 성광 실버아카데미 1학기 종강예배가 6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한 지 4주년 되신 분들 중 1,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행복한 카페 2층으로,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지하 회의실로 오셔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소식입니다. 6월의 추천 도서는 레너드 스윗 프랭크 바이올라님의 지저스 스픽스입니다. 하영식 안수집사, 백영순 집사의 자녀 하경아 자매의 결혼식이 6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의 집 중정마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50분입니다. 토요 전도팀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00유로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문의는 채무병 안수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초등학교 공사 관계로 오늘부터 9월까지 다른 곳에 주차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삽입된 교회 주차 협조 안내문을 작성하시어 교회 사무실이나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칸티쿰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6월 5일 화요일 저녁 8시에 고향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있습니다. 이기욱 선교사가 사역하는 베트남 다낭에서 선교센터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은 내일까지 김재홍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구 10대 가족과 4854 남성교회입니다. 안성희, 김영돈, 공미경, 박인아님이 성공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황 소식이었습니다.